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인데요. 지금 문제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띄워놓고, 그럼 이 문제를 보면서, 답도 함께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성경 다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다, 문제별로 다 찾아놨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또 문제와 관계되는 구절도 찾으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기 예장통합총회에서 발간한 목사고시 대비 책입니다. 문제집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입니까? 1번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셋이 에노스를 나온다. 제가 이거 구절을 찾아놨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4장 2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은다. 1번이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몇번 날렸습니까? 이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날렸답니다. 3번 날린 건 봅시다. 이거는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자,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이번에 3번이니까 3번이죠, 3번. 자,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첫 번째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두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 네 번째는 안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입니다, 세 번. 세 번이죠.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일이죠, 8장. 그 다음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인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3번에 보면 5번이라고 되어 있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 여기네요.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전능의 하나님이죠. 전능의 하나님 5번입니다. 4번 문제요. 모세의 아들 중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보겠습니다.
자, 이건 18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죠? 엘리에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18장 4절입니다. 5번 문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5번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32장이 나옵니다. 32장 33절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게 동편입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 땅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6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까? 이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6번에 5번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12절인데요. 몇 절입니까, 이게?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라고 그랬죠, 어깨.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누구입니까? 7번에 1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볼까요?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모세오경은 총 몇 장입니까? 187장입니다. 8번에 2번이죠.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모세오경, 오경으로의 초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오경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하면서 다섯 두루마리, 펜타테오코스의 책들로 이름 붙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오경은 율법서라고도 불립니다. 오경이라는 명칭이 책의 범위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율법서라는 명칭은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서라는 말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칭호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 오경 안에 나오기는 하지만 오경을 대표할 만큼 많은 양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본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적 말씀들이 다섯 권 안에 모여 있다는 의미에서 토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크게 볼 때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법의 형태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거죠. 동시에 과거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내용을 토대로 칭할 때 율법서로 부르는 것은 포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토라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므로 편의상 오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오경은 구약 39권 중에 일부이지만 장으로는 187장입니다. 구약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양에 걸맞게 내용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87장이라고 했죠? 187장. 구약 39권 중 일부이지만 187장이다. 나오죠? 187장. 자, 9번 문제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번의 4번 다윗입니다. 다윗인데요. 봅시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 있네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느 땅입니까? 10번에 1번 딤나세라입니다. 딤나세라. 딤나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49절, 19장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딤나세라죠. 딤나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딤나세라입니다. 딤나세라.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나옵니다. 11번입니다. 여인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한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11번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룻이 낳은 아들 오벳입니다. 오벳 볼까요? 자, 룻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자, 풀어봅시다. 9절을 보면 여기 나오네요. 15절에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오벳. 오벳입니다.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솔로몬 언약. 자, 이게 답이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역대하가 아닙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창세기부터 노아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 언약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거고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19장이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켜놨네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나오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로 16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 언약이죠. 예레미야 새 언약입니다. 31장, 31장. 예레미야 새 언약.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새 언약이죠. 역대하. 솔로몬 언약은 역대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솔로몬 언약입니다. 솔로몬 언약. 솔로몬 언약이죠. 맞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주요 언약이죠. 노아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솔로몬 언약. 13번 문제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정답은 13번이죠. 5번 다윗입니다. 다윗이대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29절인데요. 이제 청하건대 이거를 보려면 다윗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봐야겠죠. 자, 이제 나단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답은 다윗이죠.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4번이죠. 정답은 5번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죠. 엘리바스. 엽기서 엽기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엽기서 5장 17절입니다. 17절에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인지 이름이 나올 텐데요. 4장을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오늘 문제죠. 리바스가 하는 얘기죠. 8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건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한 얘기죠. 엘리바스 15번 문제로 갑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15번 3번이죠. 잠언입니다. 잠언 13장으로 갑니다. 잠언 13장.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6절이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죠. 3번. 15번 문제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6번을 볼까요? 16번 문제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볼까요? 16번은 4번이죠. 4번.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인데요. 에스겔서 1장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겠습니다. 자, 1장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트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이죠.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으며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아닌 것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아까 발바닥이라고 그러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렇죠? 얼굴이 아닙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화의 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평화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17번 문제 3번입니다.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 미가스를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갑니다. 미가스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평화의 선지자죠. 평화의 선지자. 왜 미가가 평화의 선지자인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가서 평화의 선지자. 유명한 말이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평화의 선지자입니다.
18번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요, 18번이죠. 5번입니다. 여호야김인데요. 예레미야스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스로 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래서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8번에 5번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답은요. 9번 4번입니다. 4번. 4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20번, 5번이네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은 없는 겁니다. 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되죠. 자,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48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9장 5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10장 11절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5절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21번 문제죠.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아,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돼 있죠. 아,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22번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합니까? 22번은 3번입니다. 답이 3번이네요. 22번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24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나온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밑에 계속 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차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23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딥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딥니까? 응답을 볼까요? 23번이죠? 4번입니다. 4번. 자, 23번의 4번. 두란노서원입니다. 두란노서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9절. 자, 19절. 19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41절까지 있죠. 2년간 강론한 장소죠. 두란노서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지금 에베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소원 나왔죠? 두란노 소원입니다. 2년간 강론했다고 돼 있죠?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2년입니다. 2년.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강론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번 문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응답을 볼까요? 24번, 2번입니다. 그리스보. 그리스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보와 가이오죠. 가이오가 없으니까 그리스보만 답입니다. 글로에의 집에서 그리스보에게 글로의 집이 아니죠. 글로의 집에서는 이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고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정답 보겠습니다. 25번 1번입니다. 25번 1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봉사일입니다. 봉사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답이 나왔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덕목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거하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보겠습니다. 26번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 26번은 겸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덕목 6가지의 믿음, 인내, 온유 또 하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갑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오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 경건 믿음. 경건이 빠졌네요. 사랑, 인내, 온유. 사랑도 빠졌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원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희 믿음 있고, 인내 있고요. 원유 있고요. 사랑하고 경건이 없습니다. 사랑과 경건이 빠졌네요. 그러면 일곱 가지인데 여섯 가지가 아니고 사랑이 들어가면 다섯 개 맞습니다. 여섯 개네요. 여섯 개 맞네요. 사랑과 경건이 빠졌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정답을 볼까요? 27번에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네요.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27번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갑니다. 자, 정답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2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돼요. 여기 있네요. 19절.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28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 중 어디에 나옵니까? 28번 문제는요.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갑니다. 후서 3장. 7절로 15절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정답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29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9번 문제입니다. 3번이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광고는 없고.
없애고요. 그래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8장 30번 문제입니다. 만물의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30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죠. 1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은 누구입니까? 31번이요. 4번입니다. 4번. 에녹입니다. 에녹.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32번 문제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무엇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라는 말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32번 문제는요. 1번입니다. 답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어린 양의 열두 사도죠. 32번 문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어린 양의 열두 사도. 33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은 계시록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33번 마지막이죠. 2번입니다. 2번. 22장 21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33번 문제까지 모의고사 성경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